그래서 현재에 집중하게 되면 여기서 일어난 현상을 정확히 알게 됩니다. 알게 되면 분명한 앎이 생겨요. 그 다음에 걸어갈 때도 걸어가는 거기에 마음을 딱 이래 두면은 네. 거기서 걸어갈 때 일어난 현상을 보게 돼요. 그래서 몸과 마음이 결국은 작용해서 우리는 걸어가게 되거든요. 그때 보게 되면 몸과 마음이 어떤 속성을 가졌다는 걸 알게 돼요. 그래서 그런 분명한 앎이 하루 종일 있게 되면 예. 모르는 게 딱 생기면 모른다고 딱 알게 돼요. 아. 모른다. 인정을 바로 하게 되네요? 그렇죠. 그때는 이미 분명한 알미, 사람들은 알고 모르고가 막 섞여 있습니다. 불완전하기 때문에, 불완전하기 네. 때문에 모르는 것도 안다 생각하고 아는 것도 모른다고 생각해요. 근데 분명한 알미 생기면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. 이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한 지혜예요. 네. 우리가 많은 걸 알아서 지혜가 있는 거 아니에요. 모른다고 알면 모르는 그것이 지혜예요.